네, 안녕하세요. 보컬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자, 지금 입고된 차량은 스파크 모델이에요. 스파크. 쉐보레의 경차. 스파크 모델.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과 휀다 방음.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시공을 의뢰해 주셨는데, 차량을 이렇게 언더 코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놀라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코팅이 되어서 나오는 차량이 흔치 않아요. 언더코팅이 하부에 한 3분의 2가 되어서 나오는 차량. 정말 흔치 않은 차량입니다. 이 휀다 쪽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순정으로 언더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중간에 좀안된 부위도 있긴 한데, 이 휀다 전체에 이렇게 순정으로 언더코팅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 트렁크 아랫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이렇게 언더코팅이 전체는 아닌데 그래도 상당 부위 되어 있고, 자, 하부의 중간 쪽을 보시면은요, 자, 이 부분 보세요. 자, 머플러가 지나가는 이 가운데 부분 말고, 자, 양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상당 부위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순정인데도 불구하고 언더코팅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나오는 차량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중고로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좀 오랫동안 타시기 위해서 언더코팅을 하시는 건데, 자, 사실 이거 보면은 하부에서 녹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부위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용접돼 있는 부위하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엣지 부위, 엣지 부위인데 여기 보세요. 자, 용접되어 있는 부위. 벌써 녹이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녹이 발생했어요. 자, 이렇게 녹이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이 녹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환원제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코팅을 하게 되면 코팅 안에서 녹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코팅하기 전에 이녹 부위는 먼저 환원제를 적용을 하고 중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코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엣지 부위, 차에 녹 부식이 가장 빠른 부위 엣지 부위예요. 이렇게 단면 엣지 부위, 이런 엣지 부위들. 근데 지금 아직 엣지 부위에서는 녹이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중고 차량인데 아직은 이 엣지 부위에서는 녹 발생이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조용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 휀다 방음을 정해 주셨는데, 휀다 방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진동을 흡수하는 이 부틸 매트, 그리고 이 휀다 안쪽에 휀다 머드 커버가 있죠? 휀다 머드 커버 안쪽에 이 물을 먹지 않고, 자, 불도 붙지 않는 이 난연 소재를 활용해서 이렇게 휀다 전체에 흡음제를 이렇게 적용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휀다 전체, 휀다 머드 커버 안쪽 전체에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스킹 시공을 하면 안 되는 부위, 하부에서 시공하면 안 되는 부위 마스킹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커버링 작업까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바로 시공하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환원제 작업을 할 겁니다. 쉐보레 스파크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완성이 되고 지금 경화를 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웬만한 차종들은 전부 언더코팅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해봤던 거의 웬만한 차량들, 다 해봤던 차량들 중에서 통틀어서 스파크 하부가 순정으로 언더코팅이 가장 잘돼 있다. 뭐 그렇다고 뭐다돼 있는 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돼 있는데, 그래도 가장 비중이 높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자, 아까 언더코팅이 되어 있던 부분, 그 위에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 거 세라믹 코팅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근데 이제 기존의 언더 코팅이 이렇게 좀 거칠죠. 거칠다라는 건 뭐냐면 이 코팅 안으로 약간 이제 모공 같은 게 있죠, 모공. 자, 이 안으로 이 흙먼지가 끼거나 오염물질이 낄 확률이 높고요. 그만큼 오염이 좀 빨리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거 세라믹, 저희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 자, 입자가 곱기 때문에 이렇게 매끄럽습니다, 면이. 자세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뭐 거의 뭐 실크? 실크 같은 느낌? 네,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여기에 방수 재질이기 때문에 방음 재질의 방수 재질이에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쉽게 달라붙지 않고요. 만약에 달라붙어도 잘 씻기고 잘 떨어지게 됩니다. 자,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자, 이 제품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디프코리아 상호에서 저희 브리즈 코리아로 변경했기 때문에 기존에 디프코리아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디프코리아는 저희 브리즈 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세라믹 플러스 이 제품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저희 브리즈 코리아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앞핸다고요. 앞핸다도 마찬가지로 진동에 의한 소음을 잡아줄 수 있는 부틸 매트가 부착이 되었고 그 위에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이 시공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핸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더코팅을 하시는 모든 차량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 요거 여기에 핸다 격벽 방음 폼매트예요. 이 핸다 격벽 방음 폼매트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하시는 모든 차량에 저희가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휀다 격벽 방음 폼매트는요, 이 휀다에서 발생하는 휠 타이어가 고속 회전을 하면 생기는 타이어 노면 소음 그리고 공명음 이런 소음이 이 격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음 폼매트예요. 저 제품도 제가 뭐 저렴한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불이 붙지 않고 그다음에 물을 먹지 않는 소재의 최고의 제품으로만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쉐보레 스파크의 휀다 쪽 저 머드커버예요. 머드커버 휀다 머드커버 안쪽에 이렇게 흡음 매트, 예, 이 소음을 얘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흡음 매트를 이렇게 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휀다 방음을 하시게 되면은 추가로 하시는 건데. 머드커버의 안쪽 부위 여기에 흡음재를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쉐보레 스파크 하부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자, 이렇게 하부에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 지점 모두 다 동일한 매뉴얼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어요. 시공하면 안 되는 부위와 시공해야 되는 부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하부에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시공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부에 녹 부식이 가장 빠른 부분은 이 엣지라고 했어요. 엣지 부위. 이렇게 단면, 이런 엣지 부위. 이런 엣지 부위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이 사이드 쪽이에요. 사이드 쪽이 엣지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엣지 부위. 이 끝 엣지 부위가 녹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렇게 엣지까지 정확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현재 16개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통합번호를 쓰고 있어요. 1688-2526. 자, 이 번호로 전화를 거시면 무료전화입니다. 전화를 걸고 나면 멘트가 나와요. 뭐 1번은 어디, 2번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나한테 가까운 지역 지점이 있으시면은 그 번호를 누르시면은요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문의, 상담 또는 예약까지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 전화니까 뭐 부담 없이 전화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브리즈 코리아, 고퀄 브리즈 유튜브 TV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스파크 차량 하부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 시공 되는 거 이게 보여드렸고요. 자동차 하부 녹 부식은 항상 일어납니다. 자, 언더 코팅 하셔가지고 녹 부식 방지 플러스 이 방음 효과로 해서 저 정숙한 주행 느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